다음은 이제 맨몸 운동 철봉에서의 약간 상위 동작인데 레버 종류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아, 레버 종류 약간 네. 체조 선수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쵸. 체조에선 기본으로 통용되는 그런 건데 맨몸 운동으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프론트 레버. 프론트가 앞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하늘을 쳐다본다고 생각하시고 몸을 일자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프론트 레버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아니 잠깐, 뾱뾱이 갖고 오셨어요? 아니 뾱뾱이를 좀 채워봤어. 아니 뾱뾱이가 이제 몸에 아니 그 뾱뾱 있죠? 아 그냥 단추 빠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준비 운동을 아직 안 하셔가지고 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아까처럼 네, 프론트 레버 일자로 만드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건데 여기서 필요한 힘은 기본적으로 등 턱걸이를 할 때 쌓이는 기본적인 등과 코어 힘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프론트 레버는 레버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우선 백 레버를 보여드릴게요. 백 레버는 반대로 아, 지금 프론트 레버가 좀 더 어려웠던 거예요? 프론트 레버가 제일 레버 종류 중에는 어려운 편이에요. 근데 그거부터 보여주셨어요. 힘드니까. 힘드니까. 네, 백 레버를 보여드릴게요. 와. 와. 오, 이야, 와우. 이렇게 땅을 쳐다본 듯한 그런 자세로. 일단은 제가 백 레버 좀 쉬운 레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처럼 여기 서브쳐. 네, 몸을 일자로. 일자로. 만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두버졌어요. 그래도 되게 잘하신 거예요. 처음인데. 어때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여줘보세요. 백 레버. 네. 다음에 와 멋있다. 오케이. 아이고. 와 이렇게 뱅레버를 좀 자세 좀 잡아주세요. 제가 지금 밴딩 그럼 간단한 팁을 네. 좀 더 알려드릴게요. 아 팁 오케이 팁. 이제 뱅레버도 이제 체조성 기술로 봤을 때는 아예 팔을 다 펴고 힘을 제대로 전달받게 언더그립으로 잡고 하는 게 기본인데 우리 맨몸 운동은 입문은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잡기 가장 편한 그림 잡으시고 그리고 이 팔을 광배 있잖아요. 광배 붙인다? 거기를 붙여서 아. 여기에 이제 좀 버티는 힘을 분산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시다시피 우리 신체는요 코어에 가까울수록 힘을 세져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들 때 저 한번 들어보세요. 저 들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이 상태로? 아니 그냥 겨드랑이 잡고 그냥 아니 그냥 편한 대로 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 다큐멘터리 나왔죠. 잡아보세요. 아까 좀 들으시는데 제가 가까이 못 오게 이쪽을 제가 잡아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냥 하시는 거예요. 코에 가까이 오게 해서 그렇죠? 그렇죠. 힘을 좀 더 힘증 있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 얘기죠? 네. 코어 이 광대에 팔을 붙여서 네. 지지대로 사용해라. 네. 그 다음에 쭉 펴고 팔을 광대 쪽에 최대한 넣는다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내려오셔야 합니다. 더. 오케이 그리고 좋습니다. 어때 괜찮았지? 처음 입문하신 분 같지가 않아. 오케이 좀 펴졌어요? 아까보다 훨씬 낫고 지금 상태가 이제 약간 한 번만 살짝 굴곡진 상태인데 이건 나중에 스스로 자세를 확인하시면 일자로 펴실 수 있는 힘 되실 거예요. 근데 아 진짜 다행인 뭔지 알아요? 이런 팁 있죠. 네 배운 사람들이 스스로 몸을 진짜 노력해서 얻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저는 그냥 얻기 때문에 쉽게 좀 더 어떻게 보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T라든지 과연 이게 그래서 먹히는 게 그렇죠. 아 정말 있게 아 이 백레버 이런 느낌이구나. 잘 아셨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프론트 레버 빨리 어려운 거 좀. 이건 팁이 없어요. 이건 힘이 있어야 되고 이제 팁 말고 그 전 단계로 보여드리려면 프론트 레버 풀 자세가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일자로 완전히 편 상태 네. 이게 풀 자세인데. 오. 이게 풀자는데 여기서 이렇게 몸을 완전히 굽힌 상태가 되면은 턱 프론트 레버라고 해요. 네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의 중심이 잡아. 아, 그래서 천천히 피는 거다. 아니 이게 더 낮은 단계로서. 그러니까요. 예. 이제 네. 안 되시는 분들이 이걸로 먼저 힘을 좀 기르시고 아, 오케이. 나중에 여기서 더 길러지면은 한 발씩 어. 원레그라고 연습해 주시면 좋고 혹은 여기서 스트레들 자세로 이렇게 펴는 거. 이런 단계를 거치셔도 괜찮고 한번 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네, 간단한 팁.
이제 이 팔, 손의 위치가 완전히 자기가 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몸 쪽에, 상체 쪽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허리 쪽에 가까워지게. 아, 이렇게. 네, 최대한 이렇게 어, 이 각도로 만들어주시면은 제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 오케이. 잠시만요. 아, 이거 보조를 좀. 네, 보조한 좀 해주세요. 가오 상하는구만. 다시. 너, 이런 느낌을 만들어주세요. 너 넘으세요! 물론 체조 선수들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즐겨 할 수 있는 레벨 중에는 네. 이 정도가 거의 이제 상위 쪽이다. 게다가 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레버 자체도 아마 더 깊게 들어가면은 뭐 견갑골이라든지 더 후인이 돼야 되고 전인이 돼야 되고 그런 종류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더 지켜주는 예.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뭐 그것까지는 안 봐라도 여러분들이 목표를 좀 사무실에서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자, 혹시 또 뭐 우리가 체봉을 할 수 있는 거 더 준비한 거 있으시면 아까 그 사이드 레버는 어떻게? 어, 사이드 레버는 저 사이드 레버로 옛날에 리액션 했었습니다.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오, beautiful.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가 좀 더 잘하신 분들은 턱걸이 모션도 취할 수 있고 어, 나는 모션도 취할 수 있어요. 난 여기서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여기서 해볼게요. 네. 아, 잠깐만. 아, 저는 이제 이렇게 해요. 전, 네. 저는 이제 자기가 아, 편한 손으로 네, 편한, 하시면 돼요. 저는 오른손이 아래쪽. 오케이. 오, 좋아요. 이거까지 한다고? 네.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또 드리면은 프론트 레버나 백 레버 같은 경우는 몸의 균형을 알아서 맞춰주는데 사이드 레버 같은 경우는 편한 손으로만 하게 되면 아~ 한쪽이 무너지기 맞아, 때문에 맞아. 정말 이제 퍼포먼스용으로 간단하게 하신 분들 말고 훈련용으로 하신 분들이면 양쪽 다 번갈아서 밸런스 있게 해주시는 게 훨씬 맞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네, 이렇게 맞습니다. 레버 종류까지 저희가 아, 설명을 받죠. 네.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해야 되니까 저희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새벽방 우호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